그런 헌신적인 선수거든요. 짧게 김재웅이 연결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뭐가 선언이 되죠? PK가 선언이 됩니다. 찍었네요. 찍었습니다. 자, 유벽 감독 김재웅 선수를 지금 투입을 시켰는데 투입시키자마자 지금 PK를 얻어내네요. 아, 그리고 정홍현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네. 김재웅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잔발이거든요. 네. 저렇게 짧은 스텝으로 오른발로 잡아놓고 왼발 쪽으로 볼을 옮겨놓은 이후에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드리블 돌파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 정우현 선수가 저기에 당했네요. 네. 자, 후반전 교체 투입된 김재웅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 펠리피가 차겠습니다. 자, 어디로 찰까요? 자, 펠리피!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골, 3대1을 만듭니다. 네, 강훈 선수가 오른쪽으로 차라고 오른손을 이렇게 뻗었었는데 정말 차줬는데 정작 강훈 선수 왼쪽으로 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앞에서 훈란한 발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펠리피, 팀의 오늘 경기 세 번째 골 주인공입니다. 다시 볼까요? 네, 펠리피 선수 보통 페널티킥을 할 때는 골키퍼하고 시선을 안 맞추시는데 골키퍼를 계속 쳐다보고 결국에는 이렇게 골키퍼의 오른쪽으로 잘 깔아서 찼네요. 그렇습니다.